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김제시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하는 인구정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김제시를 여행하면서 김제시의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김제시 망해사와 심포항 여러 곳을 여행했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김제시의 추억의 보리밭 축제에도 갔습니다. 보리밭이 넓게 펼쳐진 광야의 김제는 정말 멋있는 평야를 이루었습니다. 심포들이 마을의 방문자 센터에서도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었습니다. 진복 농특산물 판매도 진보하는 진복면도 가보았습니다. 간장게장을 하는 맛집에서도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심포항입니다. 배들이 멋들어지게 정박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배들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과 영상 여행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망해사를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즈넉한 망해사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기에 좋은 사찰이었습니다. 종도 보입니다. 범종을 치면서 많은 시름 소원을 빌어보았습니다. 망해사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좋은 절입니다. 김제시의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분야에 많은 장려금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축하금이 나옵니다. 주거 분야에서 지원되는 항목들을 보고 계십니다. 출산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급여도 있습니다. 임신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고 계십니다. 김제시는 임신 출산을 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등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보고 계십니다. 아동 책꾸러미 배부 사업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많은 장학금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대학생 학자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김제시에 많이들 오십시오. 다자녀 가족에 대한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김제시는 참 좋은 도시입니다.